취취 사건이 발생한 2008년 어느 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한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 출발하려고. 아니야. 한번 봐.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사람들 말 안 해? 아 진짜 왜 그래요? 이번에는 한 건밖에 안 했어요. 딱 한 건. 근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럴까? 강도요? 뭐 잃어버리신 거 있어요? 네 핸드백이요. 지하 주차장에서요. 그 강도 인상착의가 어떻게 돼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여자였어요. 여자 강도. 피해자 진술 단서 하나. 여자 강도. 2008년도부터 2년 동안 여성용 구두나 핸드백,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금까지 한 3,700여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으슥한 장소만을 골라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도.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강도는 바로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위협하는 여자. 과연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범인은 분명 사건 현장에 증거를 남겼을 것으로 판단. 두 형사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탐문 수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될 CCTV를 발견하는데 확인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시죠? 예, 강동경찰서에서 왔습니다.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선생님 잠깐만요. 예. 그 뒤로 좀 돌려봐 주십시오. 고스란히 담긴 여자 강도의 범행 모습. 그런데 보통 강도들이 도망을 가기 쉽게 하려고 운동을 하실 텐데 아니 칼질이라니. 그러네. 뭐가 수상하지 않아? 보통 운동하시는데. 그러니까 하이힐 강도란 두 번째 단서를 얻고 있는 사이 으슥한 밤은 또 찾아왔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 홀로 귀가하던 여자의 뒷덜미를 엄습해오는 공포. 그리고 잠시 후 안녕하십니까. 강동경찰서 강영사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예. 여느 때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그날따라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연이어 터진 강도 사건. 이것도요? 여기요. 제 핸드백이랑 자켓이랑 하이힐까지 다 훔쳐갔어요. 하이힐이요? 지하주차장과 골목길에서 발생한 범죄들. 장소는 다르지만 범행 수법 그리고 범인이 여자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임을 감지한 형사들. 그리고 그들이 주목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범인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핸드백, 재킷, 그리고 하이힐과 같은 여성 용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형사들은 추적에 들어갑니다. 네? 하이힐 강도요? 예, 형사. 예. 출동하자. 예, 알겠습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한 인근 지역을 돌며 잠복 근무에 들어간 두 형사. 하지만 범인의 행적은 쉽게 찾을 수가 없고. 몇 날 며칠 계속된 잠복 근무에 형사들은 지쳐만 가는데. 아 진짜. 아 이게 벌써 며칠째입니까 이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또요. 또요? 예? 또요? 몇 번째야 도대체? 서울 강동구 일대를 돌며 2년 동안 무려 25번의 절도 행각을 벌인 강도. 유일한 단서는 CCTV 속 여자 강도의 모습뿐. 하이힐 신은 여자 강도. 수사는 계속됐지만 풀리지 않는 단서와 충분하지 않은 증거.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은 흐르고 형사들은 지쳐만 가는데. 하지만 멈추지 않는 여자 강도의 범행. 그리고 2년 후. 예, 형사. 네. 이 지역이 지금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지? 근데 이 지역은 그 재개발 지역이라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인데. 재개발 지역이라. 네. 그래. 여기야 여기. 드디어 범인의 행적이 좁혀졌다. 여자 강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어느 골목길. 그곳에 숨어 그녀가 나타나길 손꼽아 기다리는 두 형사. 여자 하이힐에 주목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그런데 이때 지나가는 한 여자. 그 순간 강 형사의 뇌리에 CCTV 속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고. 맞아. 저 여자. 남자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2년간 서울 강동구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강도. 그는 여자가 아니라 여장 강도였던 것. 2년 전 강도 사건이 최초로 벌어진 그때로 돌아가보자. 이 정도면 난 완벽한 여자? 그날 밤 완벽한 여정을 하고 집을 나선 강도 나하일. 아파. 대체 하이힐이 누가 하는 거야?
남자가 여자 하이힐을 신었으니 오죽이나 힘들었을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지만 강도에겐 해당 사항 없음. 이를 알리 없는 여장 강도 나하일. 그렇게 첫 번째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오, 아줌마 핸드백 멋진데? 여장 강도 목표물 첫 번째 고가의 핸드백. 어두운 골목길 홀로 귀가하는 여자. 숨어있던 여장 강도의 눈에 띄는 건 돈이 아니라 하이힐. 하이힐 신상이야 신상. 여장 강도 목표물 두 번째 하이힐. 나도 여자라면 밤만 되면 여자로 변신해 여성용품만 훔친 하이힐 강도. 형사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검거가 된 것이다.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랬냐? 사실 여자 옷이랑 하이힐만 보면 너무 예뻐서요. 갖고 싶었어요. 나도 여자랍니다. 예쁜 백이랑 하이힐만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걸 나보러 어쩌라고요. 밥은 안 줘요? 여장을 한 뒤 2년 동안 수많은 여성 용품들을 훔쳐온 여장 하이힐 강도. 그 양도 어마어마. 피해 가격만 무려 3,700여만 원. 아무래도 뭐 여성 용품을 훔친 것으로 봐서는 뭐 여성 용품에 대한 애착이 있거나 뭐 수집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성향이지 않나. 그렇게 밝혀진 하이힐 강도의 비밀은 신분을 감춘 여장 강도, 즉 남자였단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상을 놀라게 한, 하지만 여러분은 몰랐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